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공자 추격 제작 후보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6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기공자는 필리핀 불법 경기장을 전전하는 복싱 선수 마르코 앞에 정체불명의 남자 기공자를 비롯한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닌 세력들이 나타난 예, 광기의 추격을 벌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영화 소개를 좀 감독님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처음에 출발은 조금 어두운 얘기였는데요. 이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밝아졌습니다. 밝아졌고. 네.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으셨던 겁니까, 감독님? 아, 네. 네, 신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점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네, 저는 원래 이제 사람이 어두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찍다 보니까? 네, 찍다 보니까, 나도 밝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기공자를 통해서. 네네네. 이제 많은 추격신이 있는데, 제가 달리면서 태주 배우를 쫓는 장면인데, 제가 사실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만큼은 대역 형님들 해주신다고 다른 건 네가 다 해도 걱정하지 마 손에 형이 뛰게 했는데 자연스럽게 제 뒤에 이제 와이어맨이 있었고 그리고 야 태주야 너 괜찮아 하는데 이미 태주 배우는 뛰어내렸고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예 그래서 저기에 다리를 떨면서 태주를 원망스럽게 보고 있던 느껴지고 얼굴 확대해서 보시면은 예. 울고 있어 울고 있어요. 정면 봐주시고요. 그럼 이제 파이팅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귀공자 파이팅! 네, 이것으로 귀공자 추격 제작 공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지하기 위한 광기 추격전을 벌이는 영화 기공자의 배우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영화의 재미를 플러스한다.